오른팔 점이 몇 개 이상이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이거 너무 어렵다. 크다. 자, 과연 오른쪽 팔에 몇 개의 점이 있으면 피부암의 위험을 높일까요? 정답은 김현진 선생님이 직접 공개를 해주시죠. 네, 정답은 11개입니다. 진짜 이게 11개의 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점이 11개 이상 있으면 피부암은 좀 이거 놀랍네요. 오른쪽 팔에 점이 11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즉 온몸에 100개 이상의 점이 있다는 얘기고 온몸에 있는 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흑색종이 발생할 확률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점 11개인데 큰일 났다 암이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관찰하시면 이게 암으로 변하는 건지 정상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 대칭인지. 대칭이었는데 얘가 이제 비대칭으로 간다. 비대칭인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점의 가장자리가 예쁘게 이제 경계가 지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울퉁불퉁하거나 이렇게 두들두들한 경우. 세 번째는 색깔의 변화를 좀 봐야 됩니다. 네. 색깔이 어느 부분은 좀 허옇게 되고 어느 부분은 더 꺼멓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경우에도 피부암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갑자기 점에서 출혈이 되거나 그러니까 피가 나거나 네, 이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외선 자체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입니다. 계속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우리 피부에 세포의 핵안에 DNA가 있는데 이 DNA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든요. 이 돌연변이 세포들이 바로 암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뼈 같은데 전이가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예.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일반적으로 바르는 양을 바르면 효과가 전혀 없고 어느 정도 양을 발라야 되는데 그 양을 다 바르면 얼굴 완전 그냥 뭐 가래떡처럼 하얗게 찹쌀떡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생각보다 많이 발라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500원짜리 동전만큼 바르셔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바르면 진짜 하얘지거든요. 예. 그래서 미용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안 바르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한데요. 꼭 바르셔야 됩니다. 최근에 연구를 보면은 5년 사이에 피부암이 46%가 증가를 했대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내가 받는 누적 자외선 양이 현저히 늘었기 때문에 피부암도 46%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몸이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거나 면역 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부암이 더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선보여드릴 운동은 이 혈액순환을 돕고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켜줄 수 있는 바로 독수리 스텝이라는 운동입니다. 아, 독수리 스텝! 네. 자, 일단 오른발을 앞으로 조금 내밀어 주시고요. 살짝 구부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왼쪽 발은 약간 뒤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뻗어 주시고요. 예. 자, 그 상태에서 상체는 약간 숙여 주시고 이 양손은 옆으로 이렇게 뻗어 주세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바로 발을 바꿔 줄 때 바로 이렇게. 아, 짬밥. 네. 자, 이거를 빨리 하는 겁니다. 스케이트 타듯이. 얼마나 이게 해야 됩니까? 10회. 10회. 자, 근데 10회가 네. 자, 여기서 하나, 둘, 이게 포인트입니다. 왔다 갔다 이게 정확하게 댄스 머신 김시현 씨 준비 시작. 하나, 좋아. 둘, 셋. 다리 옆으로 뻗어주세요. 옆으로. 뒤가 아닙니다. 옆으로요? 네. 왼쪽 발을 자 반대쪽 발을 뒤로 뻗으시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뒤쪽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아, 좀 잘해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상체 살짝 구겨주시고. 다섯. 아니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이상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이런 춤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추는 춤이. 좀 더 나가. 그치, 그치, 아, 좋아요. 좋아. 춤이.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와.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피부가 매끄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독수리 스텝 운동. 한쪽 무릎은 굽히고 반대쪽 발은 대각선 뒤로 뻗어주고
상체는 굽히고 양팔을 옆으로 뻗어 독수리 모양 완성. 피부 탄력을 위해 하루 10회 잊지 마세요.